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선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요인을 치는 거지 집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므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이 31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고 탄원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듯이 하나님께 자신의 공경과 환난과 또 둘러싼 원수와 대적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간구하는 내용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구원자가 되셨는지 또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그의 편에 서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또 탄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지금 그의 현실은 고통 중에 있다. 여전히 그의 대적들이 그를 삼키려 한다. 또 비방이 사방에 있다.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지도자이고 뭔가 사람들의 여론에 쌓여 있는 그런 리더의 입장이라 그런 경영자의 입장이라 또 치세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에게 고통과 또 대적과 비방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자신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자신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의 영은 그의 존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땅에 떨어지거나 굽어지거나 아니면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건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 성격이 좋아서 내가 착실하고 성실해서 내가 믿음도 그에 상응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요. 그와 믿음의 관계, 상관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원망한 것과 원만한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나의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열심히 있고 재능을 보이는 것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은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할까? 그것도 나의 일관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수십 년 지나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의 선배, 신앙 선배들에게 보고 또 우리들의 세대에 보고 우리들의 아래 세대에 봅니다. 가장 복된 것은 일관되게 변함없이 흔들림없이 삶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는 굴곡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 국내에서 도시에서 도시 간에 움직인다든지 유럽 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움직일 때는 비행기가 낮게 나릅니다. 뭐 낮게 나르면 이 연료가 적게 드는지 그건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마 낮게 나르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낮게 나르면 기류에 요동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비행기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흔들리는지 정말 과장 없이 로데오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멀미를 어지간하면 잘 아는데 정말 토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조금 지나면 내린다 생각하고 잘 참았죠. 정말 계속 흔들렸습니다. 로데오처럼. 높이 뜨면 안 흔들리죠. 기류 변화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만큼 높이 있으면 지상의 그 기류의 변화가 점점 적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으면 삶의 환경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류를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과 정말 높은 곳에서 교제를 하고 있으면 저절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시대에 대한 기도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는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중에서도 나의 미래의 시간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셨고 또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과거는 우리가 태어났던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우리 자신의 과거는 또 그 많은 시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시간을 지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근거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감나물려 장사미사 그 여러 피조물의 N분의 1로 태어나서 우리의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나 혼자만의 세월에 의미가 있을 리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내가 태어나고 살아왔던 예, 그 중에는 여러분 산고를 어머니가 겪으면서 잘못하면 태어나지 못할 뻔했던 분도 여기는 계실 거예요. 아마 뭐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나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전염병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어릴 때 소화질환이 있었거나 어떤 감염이 있었거나 그래서 아마 고비를 넘기신 분도 여기는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생의 의미가 야베스처럼 그 의미가 수고로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편입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편입되게 되면서 우리의 과거는 의미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주가 되시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난 인생 의미가 없고 또 우리의 미래는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가 육신의 삶은 죽음까지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인생에서 대단히 허무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일 뿐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인생을 마칠 그 시간은 역시 수많은 시간 속의 일부이고 그 시간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보람 있게 살아도 예,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자녀면 자녀, 또 내 주변의 환경이면 환경, 평탄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해도 사실은 허무하기는 매일 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주가 되시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기묘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되는 것이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와 미래를 잇는 통로와 그 분기점, 그것이 나의 현재입니다. 네. 그런데 그 현재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그냥 사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과거를 생각합니다. 네. 과거를, 쓰라린 과거, 그리고 아슬아슬했던 과거, 또 아쉬웠던 과거들, 네. 좋았던 시절도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예, 마치 그 집시의 음악처럼 약간 단조가 깔린 예, 약간 애달프고 구슬픈 그래서 대부분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예, 그런 회고가 많습니다. 유명인들은 그래서 회고록을 쓰는데 저는 회고록은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전이나 또 자서전,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마치 지난 과거의 비사와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는 회고록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를 곱씹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 전망, 두려움, 또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래와 과거 사이에서 치어버린 것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애매한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과 회한이 한쪽에 서려 있고 한쪽에는 미래에 대한 이제 뭐 별로 대수로울 게 없는 별로 남지 않은 이룰 게 별로 없는 예, 그런 초라한 미래가 한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현재의 자리는 없습니다. 예, 이것이 믿음 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 오늘 시편의 시인도 사실 그렇게 보면 지난 날에는 만약에 다윗이라면 쫓겨다니면서 아주 무진 고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왕이 되고 나서는 대적과 비방하는 무리와 여러 가지 치세의 험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의 자신은 굉장히 예, 여지가 적은 그런 초라한 모습,
사실은요, 겉으로 보면은 제왕의 자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면과 실속을 들여다보면 실속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든지 아니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대가족의 족장과 같든지 간에 가지마는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을 뿐, 그리고 자기 건강과 자기 몸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뿐 사실은 실속이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없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바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쉴 틈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목회자는 못 됩니다. 겸손이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도 바쁘기는 바쁜 편이죠. 이걸 바쁘다고 말해야 되나? 저는 바쁘다고 말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짐짓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나 뭐 겸손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를 넓히자는 뜻입니다. 현재를 넓히자는 뜻. 과거에 침식당하지 말고, 그리고 미래의 과제라는 건 다 좋은데 좋은 경영자는 미래를 많이 생각하고 내일의 먹거리 그리고 내일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투자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건 마치 미래 경영과 같지만 사실은 오늘의 슈필라움, 이 오늘의 여지가 이렇게 위축되고 좁아들면 그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땅끝까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막 노심초사 하는 것처럼 보이셨을까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현재의 동행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는 행복과 기쁨,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신랑이 같이 있을 때 기뻐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셨어요. 야,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면 잠이 오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뱃고물을 풍랑 중에서 뱃고물을 베고 주무시면서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 그래서 바울사도는 옥중서신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곧 좋은 일이 생긴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곧 주의 영광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기쁨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로 인하여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역사를 보잖아요. 역사를 보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금방금방 다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의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지만 그러나 어려움은 그 다음에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시간을 그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위안이 아니고 이게 천국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리라.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구절은 그냥 시간적인 그 물리적인 시간의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지금의 동행의 아름다움, 그 중요함, 그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을, 우리들의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고요하게 변함없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 지상의 일들, 뭐 오늘 물건 들어오고 내일 나가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뭐를 투자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늘 그런 일로만 하나님이 관여된다면 하나님의 역할은 굉장히 축소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가 평안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신실하고 견고해서 주님께서도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내게 의논하시고 그런 거예요. 부모가 종종 어린 자녀하고도 의논합니다. 왜냐하면 그 커넥션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이 의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로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인격에, 성화되지 못한 인격에,
그리고 내 코가 석자인 것도 맞지만 그러나 주님과 의논할 수 있고요. 몸이 연약하고 병이 있는 사람이 신유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신 분,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님도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예, 우리 전에 왔던 뽕레프 교회 목사님도 예, 신유 은사가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본인이 그러면 슈퍼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미래 일을,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나는 주님과 견고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대가, 예,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 이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좋은 고백이고 기도이고 그리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복되게 주님과 보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의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현재다 말씀드렸고 예수님도 예 내가 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그를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해 버리면은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에 서 있거나 미래에 서 있거나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현재를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현재를 넓히라 그런 것입니다. 현재를 넓히라. 예, 지금 넉넉하게 넓혀야 한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쫄아들어가지고 예, 일단은 시간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바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 문제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고 미래의 일이 지금 1초 앞이 나에게 닥쳐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까를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시간을 못하죠.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되지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할 수가 없어요. 네. 한국처럼 차가 막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처럼 막 누가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죄치는 것도 아니지만 예, 불안해서 그 시간을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든지 차라리 그 시간에 막 시동을 걸든지 일을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적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 현재의 여유 시간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기회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 지금은 밥이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템들이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메모하고 그것을 누리고 느끼는 이것은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현재를 없애요. 현재를 자꾸 없애고 어제 무슨 일 했더라? 무슨 생각했더라? 그리고 내일은 무슨 일이 닥쳐오지? 그러면서 현재를 없애고 바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은 절대로 멍 때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잠을 길게 자거나 절대로 내가 할 일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평안과 안식은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산으로부터 우리는 과거에 오는 힘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고 현재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감과 아이디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견고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아, 5분 정도 시간 있는데요. 아니요, 내가 30분 시간 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넉넉한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유가 없고 스스로를 이렇게 좁혀요. 그래서 늘 분노가
분이 있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에 대한 분노가, 원망이,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거리 돌아가는데 차만 한 대 서 있어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왜 저 인생은 저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그런 자기 연민과 불안을 그대로 표현하고 사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가엾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쁘다 말하지 말자. 비행기가 높은 창공을 날고 있으면서 조급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바쁘고 힘들어 죽겠어요 말하는 것은 뭔가 격이 맞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가 이어져서 미래가 될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하는 현재가 미래와 내일이 될 겁니다. 주님, 오늘 나는 달리면서도 안식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힘든 과제가, 여러분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과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편함이, 어떤 불편한 만남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시간을 넓히세요. 주님과의 시간을 넓히면 우리가 거기에 침식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의 모토는 바쁘다 말하지 말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자.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건 배짱이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는 게으른 삶이 아니라 넉넉하게 사는 것이고요.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될 때 나는 늘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회를 아름답게 보내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꺼놓거나 아니면 좀 뒤로 밀어놓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바쁜 훌륭한 매니저가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현재가 없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낸 시간에 세상의 다른 일들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건 다른 영역의 다른 대기의 차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겹치지 않는 시간입니다. 바쁘지 않는 시간이에요. 확보된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창조와 영감의 자산이 될 겁니다. 그것을 다시 미래에다가 잘라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과거에 다시 뺏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멍때리고 있는 것이 휴식이고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베트남에 갔더니 거기 마사지 하는 데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뭐 발 마사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거기 이제 선교사님 또 오셨던 목사님이 원하시면 그 앞에 발 마사지 하고 하는데 그거 하면은 피로도 풀리고 좋대요. 그래서 저보고 하려냐고 저 마사지 싫어하는데요.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로가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피로가 안 왔으면 필요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필요할 일을 만들어 놓고 필요하다, 필요하다 말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그 마사지, 혹시 여기 마사지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의 그런 편견이,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행위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상을.
예, 늘 필요해서 필요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온갖 건강식품을 막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나를 도와줄 건강 피로 풀어주는 보조 도구들을 막 여기다가 놓고 야, 이 사람은 정말 바쁘게 잘 사는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라 뭔가 마음의 여지가 굉장히 좁혀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현재를 붙잡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건강이 대단하세요. 예, 체력이 대단해 보여요. 한계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물 몇 방울에 목숨을 잃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감염 하나에도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 여기도 보니까 정말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들이 여기 다 지금 계세요. 예, 근데 서로 그렇게 자기 연민으로 이루어지 마세요. 참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정말 간신히 이 고개를 하듯이 줄을 타듯이 그렇게 살아왔어.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정말 백척간두에서 그렇게 위기 속에서 살얼음을 걷듯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감사하고 정말 풍족하고 기쁘고 영광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마음교회에서 살아온 시간이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저에게도 우리 서로 바쁘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그렇게 불쌍하게 만들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영광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참 멋집니다. 나의 지금의 시간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고 더군다나 미래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편의 찬양들은 그러한 찬양입니다.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아이고, 참 고생 많이 했구나 다윗. 그런 생각 드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말은 이렇게 해도 참 그냥 마음이 다 썩었을 거야. 그거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그 후에도 소위 기류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Fasten your seat belt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영감의 샘이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지탱하고 계시고 나는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줄 거야. 너와 맺은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요하고 단정하게 높은 기류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일 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래 경영 그것은 주님께 있고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현재를 확보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을 나는 왕처럼 제왕처럼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때에 여러분의 수원지처럼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품이 넓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거하고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